삼국시대에는 부하악으로, 조선시대에는 화산, 혹은 화악으로 불렸던 산, 북한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북한산은 주봉인 백운대를 중심으로 북쪽 인수봉과 남쪽 만경대 산봉이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예로부터 삼각산으로도 불렸는데요. 대한민국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삼각산으로 향합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국악인 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들려드린 이 노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에 불모로 끌려간 김상현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이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삼각산. 네, 오늘 제가 이 삼각산에 나와 있습니다. 삼각산 어디에 있는 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북한산의 본래 이름이 삼각산입니다. 이 고려사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이렇게 세 개의 높은 봉우리가 이 뿔처럼 우뚝 솟아있다 해서 삼각산 이렇게 불렸다고 하지요. 자, 오늘 만나볼 사찰도 이 삼각산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가보세 좋다의 북한산 32개의 봉우리 중 삼각형을 이루는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의 동남쪽 칼바위 능선 그 끝자락에 유서 깊은 명찰 화계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의 목적지인 이 삼각산 화계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자리한 화계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도심 속에 자리한 천년 고찰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학교도 있고요. 바로 앞에 또 주택가가 있어서 이 도심 속에 멋진 이런 고찰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이 화계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화계사 이 글자를 보니까 빛날 화자에 계곡 계자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화계사는 꽃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절도 아름다운 세 가지 아름다운 곳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산미도량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꽃 그리고 계곡, 이 절, 이 산미사찰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그 일주문을 바치고 있는 이 용이라고 할까요? 거북이라고 할까요? 용이죠, 선생님? 네. 네, 이 용 조각인데요. 용 하면 이 궁궐, 궁과 왕실과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화계사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 중기 이래 왕실의 외척이었던 덕홍대운군 집안과 후기에는 흥선대운군 집안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사찰에 격과 세가 아주 높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흥선대운군과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가 자주 드나들며 후원불사를 해서 네. 사람들은 화계사를 궁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 궁절. 네. 조선 왕실과 그야말로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있는 사찰이 바로 화계사네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화계사에 대해서 더 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미사찰
이 화계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실까요? 네. 자, 선생님 가보시죠. 이, 와, 진짜 크네요, 이 용이. 네, 굉장히 크지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의 말사 화계사는 고려 광종 때 왕사와 국사를 역임한 탄문 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중종 17년인 1522년 신월 선사가 왕실의 지원으로 근처 부호동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는데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궁절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명실상부한 조선의 원찰이기도 합니다. 와, 야, 이 화계사 경내에 들어왔는데요. 네. 일주문을 지나서 뭐 부리문이나 뭐 천왕문, 금강문은 없고 바로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저희를 반겨주는데 네. 얼핏 봐도 정말 수령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네. 언제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네. 화계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어진 것이 중종 17년 1522년이고요. 네. 또 강해군 때인 1618년에 전소돼서 다시 중창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듬해에 덕흥 대원군이 시주로 중창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이 느티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400년 정도? 그렇죠. 이상 이렇게 된 그런 나무인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나무라면 전설 이야기 하나 지금 또 갖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그루의 느티나무들은 조선 말 흥성대원군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느 무더운 여름, 흥선대원군은 남루한 차림으로 부인 여흥민 씨가 자주 찾았던 절, 화계사를 찾았습니다.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 목도 무척 말랐던 흥선대원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자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한 물사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차림을 한 자신을 알아본 동자승에게 그 이유를 묻자 동자승은 만인 스님에게 안내했습니다. 세상은 미처 몰랐지만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야심을 꿰뚫고 있었던 만인 스님은 첫 만남에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주는데요. 바로 충청도 덕산의 가야사 금탑자리가 제왕이 나올 자리이니 아버지 남연군 묘소를 그곳으로 이장하면 제왕이 될 귀한 왕손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후에 흥선대원군은 경기도 연천에 있던 아버지의 묘를 500리나 떨어진 가야사로 이장했고 7년 후인 1852년에 둘째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네요. 그야말로 이 만인 스님 입장에서는 난감하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금탑을 모셔야 될 자리에 묘를 이장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일러주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요. 네, 만인 스님께서는 자신이 중재의 업보를 받더라도 네? 시운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흥성대원군도 그 말을 믿고 아버지인 남영군 묘소를 이장했고요. 네. 그때 고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종이 12살에 왕위를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원군이 섭정을 오래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로 또 그런 인연으로 이 화계사의 중창에 시주를 하였고요. 전각 곳곳에 자신의 글씨를 남겼는데요. 네. 바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어딜까요? 우리가 다음에 만나보실 보화루입니다. 네, 그럼 보화루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홍선대원군과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고찰이네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해서 화계사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화계사는 북한산 삼각산 밑에 있는 위치한 아주 좋은 절입니다. 좋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구경하고 가십시오. 네,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큰 건물 보화루는 서울 근교의 왕실 사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축물로 흔히 대방이라고 알려진 공간입니다. 조선 말 염불이 성행하고 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행과 공약 그리고 법회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 보화루 앞에 섰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대방이네요. 우리 절 따라 전설 따라해서 흥국사, 뭐 흥천사 갔을 때도 이 대방을 만나봤는데 이 대방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네. 대방은 서울 인근에 그러니까 왕실하고 관계 있는 사찰임 바로 대방이 있는 곳입니다. 네. 대방은 우리말로 큰 방이고요. 네. 이 건물의 마루로 가셔서 앉아서 보시면 대웅전을 바라보면 부처님이 보이거든요. 네. 바로 마루에서 애부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방에서 많은 신도분들이 모여서 대웅전을 향해서 같이 예부를 모시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 대방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화계사 글씨가 있고 또 이 낙관이 석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흥선대원문의 글씨가 맞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화계사 현판은요, 1866년 대방을 중수할 때 흥선대원군이 쓴 것입니다. 네. 네, 우측 상단에 보면 두인이 있고요. 네. 네, 좌측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석파 대원군장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애서와 해서로 혼용되어 있고요. 보면 꾸밈이 없는 아주 질박한 느낌을 주는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흥선대원군만의 그 필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화계사 현판은 뭔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다르시지요. 네. 이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수제자 위당 신간호가 쓴 것입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화계사 대방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을까요? 네, 1933년 조선 어학회 주관으로 최현배, 이희승 등 국문학자 9명이 바로 이곳 보화루에 기거하시면서 한글 맞춤법 통이라는 집필을 하셨는데요. 네. 그리하여서 그해 10월 29일에 한국 맞춤법 통이란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과 글의 풍성한 혜택을 그분들의 노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야말로 이 화계사야말로 뭐 여느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혼, 얼이 같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계속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대방인 보화루를 마주본 자리. 2m의 기단 위에 조성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짝지붕 전각은 화계사의 중심불전인 대웅전입니다. 이 화계사 대웅전 앞에 섰는데 역시나 대방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주불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을 저희가 또 유심히 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바로 대웅전 지붕 위를 보시면 네. 지붕 중안에 청기어와 용마루 양끝에 영두를 설치해뒀거든요. 네. 바로 왕실 살차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나타내는 겁니다. 네, 저희가 흥국사 그리고 흥천사에서도 이 청기화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역시나 이 왕실과 관련된 이 화계사임을 증명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흥성대웅군이 이 대웅전은 1870년 고종 7년에 중수를 시주를 해서 대대적으로 했다 전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대웅전은 특히 실내의 장식이나 건축 부재
장식들이 전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의 목적 건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986년도에 유형문화재 제65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웅전 앞에는 일반 흔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이 청동 항아리 드무입니다. 드무요? 네. 드무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요, 선생님 쪽에? 네, 드무는 네. 저렇게 높이가 낮고 네. 넓적하고 그런 독을 보통 드무라고 하는데요. 네. 저곳에 물을 담아놓고 불이 났을 때 방아쇠로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실용적인 방아쇠로 쓰는 것보다는 저 물에 비치는 불의 귀신인 하마가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네. 이 화계사를 알면 알수록 이 왕실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들 이런 드물을 통해서 네. 용마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하계사의 드문은 왕실에서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웅전 우측에는 죽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을 모신 전각 명부전이 서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친필 현판이 걸린 명부전 또한 조선 왕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화계사 대웅전 우측에 자리한 명부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명부전에 계신 우리 지장보살님의 그 효염이 빼어나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곳이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해진 이야기로는 화계사뿐만이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훌륭한 지장보살님을 왕명으로 찾아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전해지겠죠? 네.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는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들여 보위에 올린 인물인데요. 어린 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며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신정왕후 조씨는 어느 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험한 지장보살상을 찾아 모셔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남편이었던 효명세자와 아들인 헌종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왕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계사의 특별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국 팔도를 헤맨 끝에 화계사 스님 세 분이 황해도 백천의 강서사에서 영험한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소달구지에 모셔서 나루터까지는 무사히 옮겼습니다만 오기로 한 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나루터로 나가보라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꿈에서 듣고 나온 사공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원력이 더해진 덕분에 강서사의 지장보살상은 무사히 화계사로 옮겨졌고 이듬해 마침내 조선팔도에서 가장 영험한 지장보살님을 모신 화계사 명부전이 중수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종대에 있어서 그 이후에 왕위를 이을 그 왕손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참 위태롭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예, 조선 왕조의 그 찬란한 역사를 이을 왕손을 구한다는 거 그 참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황해도 강서사에 지장보살님과 무독귀왕 그리고 도명존자를 이렇게 화계사에 모시고 온 거네요. 네, 그때 모두 다 함께 모셔진 것입니다. 네. 계금불사를 거치긴 했는데요. 그때 나온 곳 중에서 인조 27년인 1649년에 황해도 강서사에서 제작되었다는 발언문이 나와서 네. 조성 시기가 밝혀졌고요. 이 목조 지장 보살님 삼존불과 또 시황상 일괄은 2014년도에 보물 제182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명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화계사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
대석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대적광전은 4층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로 국제선원으로 활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화장 세계의 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로 여러 불보살님께서 협시해 계시는 대적광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화계사가 아주 오래된 고찰인데 이렇게 큰 전각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전각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법당인데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화계사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외국인 수행자들이 돈을 닦는 곳인 국제선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화계사에서는 1984년에 요사체 하나, 방 하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불교를 공부하려면 꼭 가봐야 할 도량으로 이 화계사를 생각해서 많은 외국 수행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대적광전 4층에다가 기도와 교육의 목적으로 국제선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유명한 화계사 국제선원의 중심이 네. 이곳이군요. 네. 제가 얼핏 듣기로도 많은 해외의 그 수행자들이 이곳 국제선원을 통해서 무려 이 출가 수행자로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출가하면서 수행 정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찌 보면 이 한국 불교 세계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조실 숭산 스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숭산 스님은 1972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선교 포교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각국을 다니시면서 한국의 선 불교를 알리셨습니다. 서양에서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4대 성불로 추앙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달라이 라마 존자와 더불어서 우리 숭산 큰 스님을 생불, 그래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이렇게 떠받들 정도로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린 그러니까 정말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수행 정진하는 운수 납자들이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이해하고 또 펼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도 봤는데요. 또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이 화계사가 그 옛날에 지어진 그냥 오래된 고찰에서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현대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멋진 도량이 아닌가를 우리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 도심 속에 이렇게 멋진 도량이 있다는 것 새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우리 남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뜻깊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덕분에 정말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에서 가르침을 시작한 첫 번째 한국 스님 숭산 스님의 포교는 수행의 올거듬이 살아있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악 중 한 곳인 이 삼각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 화계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사찰 곳곳에 이 조선 왕실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유물들이 또 숨겨져 있고요. 또 외국인 출가 수행자에게 그 넓은 품을 내어주면서 한국 불교의 이상을 드높여준 화계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얼씨구 좋다. 꽃이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다우며 절이 아름다운 산미도량 삼각산 화계사. 궁절이라는 그 오래된 이름처럼 도량 곳곳엔 조선의 역사가 오롯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